오늘은 양리작용이 우수하여 한약재로 널리 이용되어 온 천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궁은 높은 산 산골짜기의 계곡과 주변에서 찾을 수가 있고 10월경에 하얀 꽃을 피웁니다. 잎이 마치 당근잎처럼 비슷하고 뿌리줄기를 주약재로 쓰며 때론 전초를 말려 사용합니다. 참고로 약효는 전초보다 뿌리가 두세 배 정도 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천궁은 궁궁이와 도랑대, 호궁, 장뇌궁 등의 한약명이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비와 간, 담경, 삼초의 삼경에 작용됩니다. 맛은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혀를 잘 통하게 하여 월경불순과 풍을 없애고 통증을 멈춰줍니다. 뿌리에는 정류와 알칼로이드, 락톤, 페룰산 등의 좋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리실험에서 진정작용과 강압작용, 자궁수축작용 등이 밝혀져 있어 한약재에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천궁뿌리 추출액은 진정작용이 전초보다 두세 배 정도 세다고 하며 중추신경 활동에 장애가 올 때 정상으로 회복시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말초 핏줄에 대한 확장작용이 있었으며 소량에서는 흥분과 다량에서는 억제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동의보감에서 천궁은 풍한두통의 뇌질환 치료에 반드시 천궁을 사용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우수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 및 뇌출혈은 50대 이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천궁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괴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감소작용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가천대학교에서는 천궁이 뇌조직 출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험에서 힌지에게 뇌조직 출혈을 유발시켰을 경우 천궁 추출물이 힌지의 뇌출혈 주변부에서 호중구의 침운을 감소시켰습니다. 즉 뇌조직의 염증을 없애거나 악성 종양 따위가 번지는 것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뇌의 미세약효 세포수의 억제를 통해서 뇌출혈과 염증을 억제시켰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뇌질환에는 천궁뿌리 7.5g의 감초나 대추를 첨가해서 물에 달여 하루 2-3회씩 500mg을 나눠 복용합니다. 천궁은 많은 양에서 대뇌 및 뇌관부를 마비시키고 숨가쁨과 허탈 등이 나타났으니 용량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천궁 추출물의 협심증에 관한 임상보고 내용에서 이를 개선하는 데 우수한 작용이 있었습니다.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혈관이 좁아지는 증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심장 근육의 피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슴을 쥐어짜게 되고 심한 가슴과 명치 쪽의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협심증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를 천궁으로 예방 및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보고에서 협심증 환자 84명을 대상으로 1회에 20mg의 천궁과 홍화의 타이센정을 만들어서 1일 3회씩 추가 투여했습니다. 치료 결과 현효가 9명, 유효가 57명, 무효가 17명, 악화는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고 있던 60명의 환자 중에서는 천궁 치료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의 복용을 정지한 것이 20명이었습니다. 또한 용량을 감소시킨 것이 15명이었고 일부 병내의 심전도에 큰 호전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천궁은 심장혈관에 대한 작용에서 심근의 수축성을 강하게 하고 맥박수와 심장혈관을 확장시켜 심근경색에 매우 유효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심근경색 및 협심증 치료 방법에는 가을에 천궁뿌리를 캐내어 경엽과 수염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에 대화소로 나누어서 물에 담굽니다. 그리고 통풍이 좋은 곳이나 햇볕에 말린 후 썰어서 사용하면 되고 불로 굽기도 하며 꽃자루와 싹잎도 약재로 함께 쓰기도 합니다. 배합은 천궁과 홍화를 같은 양을 정제해서 각 5돈씩 함유되도록 해야 합니다. 1회에 4알을 1일 3회씩 복용하고 4-6주일을 1치료 기간으로 하면 협심증의 효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또는 천궁마늘 내복시에는 1-2돈을 뜨거운 물에 달여 하루 2-3회씩 복용하면 되고 가루를 내거나 환재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천궁은 원기가 허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은 복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밤중에 열이 나고 손과 발이 뜨거우면서 식은땀이 나며 맥이 가늘면서 빠른 증상에는 사용을 금합니다. 끝으로 백지와 황련의 배합은 좋질 못하다고 하며 장기간 복용하면 진기로 몸에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